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일이면 저는 할 겁니다. 단장 백승수입니다. 주둥이 채우고 실력으로 말하라. 닥터 김사오라고. 이쪽이 이철민 수석 코치님 라인인가요? 라인이라뇨. 사이좋게들 지내시죠. 코치님들 다 같이 계실 때 부르시면 저도 한 번에 편하지 않습니까? 이렇게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두 군데 술집에서 부르는 거 이거 라인 아니면 뭡니까? 아니 걔네가 부른 거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? 걔네 저희요? 네 그쪽 분들도 만날 거고요. 수석 코치님이시니까 먼저 인사드리러 왔습니다. 거기 가서는 무슨 얘기 하시려고요? 저 아직 여기서도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벌써 거기 가서 할 얘기 걱정이십니까? 많이 늦으셨네요. 예, 어디 좀 들렸다 오느라고요? 수석 코치님? 네. 아이고, 오시자마자 양쪽 줄타기 하시나 하고 많이 바쁘십니다. 양쪽이요? 같은 팀 아닙니까? 코치진들의 파벌 싸움이 심하다고 들었습니다. 어느 한쪽도 정리하지 않습니다. 함께 갑니다. 파벌 싸움 하세요. 어른들 싸움을 어떻게 말립니까? 그것도 패싸움을. 근데 성적으로 하세요. 정치는 잘하는데 야구는 못하면 그 제일 쪽팔린 거 아닙니까? 선수 때는 좀 하셨다면서요. 살려주세요! 우리 아버지가 먼저 왔잖아요! 20시 23분 강원영 씨 사망하셨습니다. 아버지!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. 부모님께서 무사하십니다. 사람 복수 가지고 장난해. 병원이 위장아. 그러면 안 되는 거다. 비참하게 죽어봐. 이건가? 정신이 좀 드니? 그렇게 다 깨부시고 나니까 속이 좀 후련해? 아저씨랑 상관없잖아요. 착각하지 마라. 분풀이지만 했다고 복수가 되는 거 아니다. 야구 빠따 같은 거 백날 휘둘러봐야 그 사람들 네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할걸? 진짜 복수 같은 걸 하고 싶다면은 그들보다 나은 인간이 되거라. 분노 말고 실력으로 되갚아줘. 알았니? 네가 바뀌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. 바이킹스 이창권입니다. 1년 전 드래프트에서 고세혁 팀장님한테 5천만 원을 입금하고 드림즈 1순위 지명을 약속받았었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바이킹스 유니폼을 입고 있네요. 저거 미친 새끼 아니야 저거. 통화 녹음 파일입니다. 거래 전에는 절 뽑겠다고 장담하고 거래 후에는 미안하지만 돈은 줄 수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. 야 이 새끼야 너 미쳤어? 어? 당신들은 잘했어요? 돈 준 놈만 잘못이에요? 이창권 선수는 야구하는 동생 있으시잖아요. 동생한테도 물려줄 겁니까? 어떻게 하면 제우력이 더 좋아질까? 어떻게 하면 타구가 더 멀리 뻗어나갈까? 그런 고민이 아니라 그런 인간을 또 만나게 되면 돈을 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런 고민 계속하게 하실 거예요? 고세혁 팀장님 5천만 원 이창권 씨한테 돌려주십시오. 그리고 고세혁 팀장님은 해고입니다. 당장 고세혁 자리는 누가 대신할 거야? 없잖아. 대신할 사람이 없... 양원섭 씨가
대신할 겁니다. 신인왕 이창권 뽑자고 한 고세혁이를 자르고 부상까지 있었던 유민호를 뽑은 이 양원섭을 팀장으로 앉힌다고? 그 요행 같은 결과는 뭐하러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지. 시스템을 바로 세울 겁니다. 그러니까 그 놓친 애가 신인왕이 된 게 요행이다. 이창권 선수가 그러더라고요. 신인 드래프트 끝나고 부모님이 우는 모습을 보면서 절치부심 엄청난 훈련을 이겨냈다고. 이창권 선수가 우리 팀에 들어왔어도 신인왕을 했을 거라는 거. 그 결과론입니다. 치밀한 분석으로 선수를 선발하는 거. 그 제대로 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길입니다. 그 가능하게 하는 게 여기 양원섭 씨의 팀장 대행이고요. 일단 그거. 14년 전 내가 바로잡지 못했던 거. 일단 거기서부터 시작해보자고. 이런 법적인 효력도 없는 걸로 날 묶어둘 수 있을 것 같아? 적어도 네가 병원장 연임하는데 걸림돈 되지 않겠냐?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. 외상전문병원. 그거면 되겠냐? 아니 뭐? 내가 병원장 연임되면 돌담 외상전문병원 만드는 문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지. 정부 쪽에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아는 라인 다 동원해서. 이젠 사람 말기도 못 알아쳐먹냐? 이게 어디 은근슬쩍 그냥 퉁을 치려고 그래. 네가 원한 게 이거 아니었어? 그래서 지금 나 협박하는 거고. 이거 아주 사람 유구멀하게 만드는구만. 어이, 요즘 애들이 너 같은 놈들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냐? 노답. 답이 없다는 뜻이다.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게 뭐냔 말이야. 네가 원하는 답을 얘기해보라고. 그냥 닥치고 조용히 내려와! 추하게 버티지 말고 내려와서! 네가 싼 똥, 네가 치워. 됐냐? 단장 백승수입니다. 그동안 여러분들 성적이 안 좋았다고 여러분들이 해왔던 일들을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. 하지만 변화는 필요합니다. 임동규 선수 대신에 강두기 선수가 왔습니다. 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일이면 저는 할 겁니다. 팀에 조금이라도 해가 된다고 생각되는 일이면 저는 잘라내겠습니다. 해왔던 것들을 하면서 안 했던 것들을 할 겁니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난 말이야, 두리뭉실한 돌보다는 모난 돌을 더 선호하는 편이야. 뭐가 낫다는 거는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다는 거고 자기만의 생각이 있다는 거니까. 그런 게 세상이랑 부딪히면서 점점 자기 모양새를 찾아가는 걸 좋아하지. 그냥 뭐 세상 두리뭉실 재미없게 말고 엣지 있게 자기의 철학, 자기의 신념이라는 걸 담아서 자기의 모양새로 말. 김관식이랑 임동규 선수랑 바꾼대요. 뭐? 아니 김관식이 올해 아무리 잘했어도 아직 좀 무게감도 떨어지고 중간 개투잖아요. 우리 선발 필요한데. 아, 제가 다른 팀에다 임동규 트레이드 알아볼게요. 그래도 임동규를 주고 어떡해? 그 누구한테 들은 겁니까? 지금 누구한테 들었는지가 중요한가요?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? 누군지도 모를 사람한테 들은 얘기를 가지고 내가 오해를 풀어줘야 되는 겁니까? 단장님한테 들은 얘기가 하나도 없으니까요. 정해진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. 아, 진행 중인 상황도 공유가 어려우신가요? 저를 못 믿으세요? 믿음으로 일하는 거 아닙니다.
각자 일을 잘하자는 겁니다. 너 수술실에서 서정한테 왜 마스크 씌운 줄 알아? 그야 오염되지 말라고. 주둥이 채우라고. 주둥이 채우고 실력으로 말하라고. 지 목숨 맡기고 수술대 위에 올라가는 환자 앞에서 주절주절 변명 늘어놓지 마. 이유 대지 말고 핑계 대지 마. 써주는 실전이야. 아까 수술방에서는 네가 못한 거야. 저 낙하산인 거 아시죠? 낙하산 맞아요? 아, 그 무슨... 낙하산 아니던데. 필기시험이 유출된 것도 아닐 테고. 그건 아니죠. 면접관에 이세영 팀장도 있지 않았습니까? 그렇게 허술한 사람은 아니지 않나요? 그럼요. 어후, 그럴 사람 아니죠. 절대로. 근데 왜 본인 입으로 낙하산이라고 하고 다녀요? 진성가구 회장 손자라서요? 그냥 저희 집안 얘기 들으면 사람들이 취미로 일하는 거 아니냐고 많이 물어보더라고요. 근데 솔직히 제대로 일해보는 게 처음이라서 아니라고는 자신 있게 말 못하겠어요. 취미로 하는 건 아닐 겁니다. 취미로 하는 사람이 회사에 제일 오래 머무진 않겠죠? 아,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? 네, 근데 왜 야근만 하고 야근 수당 신청을 안 합니까? 아무리 돈 많아도 자기 권리는 챙기세요. 우리가 왜 사는지, 무엇 때문에 사는지에 대한 질문을 포기하지 마라. 그 질문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의 낭만도 끝이 나는 거다. 알았냐?